지난달 28일 육군 3야전군 사령부에서 지상정보단이 창설됐습니다. 특히 이날 지상정보단 예하부대로 첨단 미래전장을 선도할 육군 드론봇 전투단도 창설됐습니다. 육군은 이번 드론봇 창설을 시작으로 오는 2021년에는 군단부터 대대에 이르기까지 육군 제대의 드론봇 전투부대를 편성할 방침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28일 육군 지상정보단 창설식이 열렸습니다. 지상정보단은 내년 1월 출범할 지상작전사령부의 임무 수행을 위한 정보 분야를 지원합니다. 이는 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육군의 독자적 정보 능력 보강을 위해 세계 최초로 창설된 겁니다. 예하 부대로는 드론봇 전투단과 운영 분석대대, 대정보대대 등이 있고 이 중 드론봇 전투단은 대령을 지휘관으로 하며 80여 명 규모로 출범했습니다. 지상정보여단은 지상작전사령부의 눈과 귀의 역할을 담당하는 명실상부한 지상군 최고의 정보부대입니다. 그 예하에 창설된 드론봇 전투단 역시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을 활용한 육군의 전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진 이런 부대로서 앞으로 향후 저희들은 명품 부대로 이 부대를 육성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육군은 이번 드론봇 전투단 창설을 시작으로 오는 2021년부터는 육군 제대의 드론봇 전투부대를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병력 감축 문제를 효과적으로 보완하고 유사시 장병 인명 피해가 최소화될 걸로 기대됩니다. 국방뉴스 김주영입니다.